안녕하십니까, 하 팀장입니다. 저는 오늘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.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상인 고가차도입니다. 상인역 지하철 1호선 상인역이 있는 쪽이고요. 지금 여기 도로변에 보면 병원도 학원도 참 많이 있죠. 이쪽으로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들도 많이 있는 위치이고요.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제 거주하실 분들 기준으로 많이 찾는 내용 중에 일단 여기 가까워야 되고, 일단 상가주택을 또 많이 찾고요. 또 상가주택을 찾다 보면 또 주변에 상권도 많이 중요시 여기십니다. 그리고 다음엔 주인 세대 거주 공간도 맞아야 되고, 일단 요 세 가지를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. 오늘은 그 세 가지 모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매물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진입하고 있는 도로는 요 상인동에서도 10m 라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10m 라인 접하고 있고요. 1층에는 다 식당이, 여기서 저 끝까지 다 상가주택이 있는 라인입니다. 바로 정면에 보이는 하얀색 집 보이십니까? 딱 봐도 신축 건물이고, 딱 봐도 도로 넓은 쪽에서 건물이 참 예뻐 보이는데요. 이 건물 제가 예전에도 영상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. 근데 지금 거의 한 3억이 뚝 떨어진 가격으로 다시 나왔는데요. 1층에는 골프 피팅 존이 임차가 되어 있고요. 2층에는 여기 오마카세, 한점 한점씩 고급 횟감이라든지 이런 스시 오마카세 맛볼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들어가 있고, 3층과 4층은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이 있는 구성입니다. 자, 건물 외관도 아주 요즘 건물처럼 다른 건물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세련된 게 보이시죠? 외관도 아주 깔끔하고요. 그리고 현재는 1층, 2층, 3층, 4층 전부 다 만실입니다. 만실. 자, 요 일단 건물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상가 두 개와 포룸 하나, 주인 세대 총 네 가구이고요. 대지는 188제곱미터, 건물은 372제곱미터, 대지구 평산산시 56.8평, 건물 113평입니다. 22년 6월 7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. 현재 건물 매매 가격 초기 이제 호가 19억 9천에서 17억으로 가격이 내려왔고, 임대보증금은 2억 있습니다. 현재 인수가 15억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75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. 대출은 매매 가격의 한 70%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대출 금액을 제가 8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. 8억 정도 잡으니까 인수가격 7억에 인수 가능한 건물입니다. 자, 현재 이 건물은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. 내부는 좀 들어가서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. 전부 다 살고 있어서 그런데, 일단 장점이 뭐냐면 이쪽은 이제 상업시설 상가들이, 1층은 앞쪽 도로변에서 쓰고 2층은 2층에 별도로 계단이 되어 있고요. 안쪽으로 이제 주택, 안쪽으로 3층과 4층 주택을 이제 독채로 쓸 수 있는데, 상가와 주택을 구분시켜 놨다는 게 아주 세입자들 거주하기도 좋고, 거주하시는 임차인분들, 주인분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건물 내부는 이렇게 들어왔고요. 전체적으로 내부 외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. 외벽에도 롱브릭 타일 시공을 해두셨고, 내부에도 롱브릭 타일로 시공을 해두셨는데, 그리고 주인 세대라든지 포룸이라든지 이런 주택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의 인테리어조차도 이 건물 내외부 조화가 잘 이루도록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두셨고요. 엘리베이터는 여기 7인승 엘리베이터, TK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4층은 포룸식으로 방 3개 있는 구조이고요. 그리고 제일 위층에는 주인세대 독채로 되어 있는데, 주인세대 내부에서 옥상까지 주인세대 통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
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정말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거주하실 분들에게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 집을 좀 추천 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에 건물 1억씩 뭐 2억씩 3억씩 많게는 뭐 6, 7억씩 건물 가격 빠진 집들 많이 보셨죠? 뭐 근데 그만큼 빠졌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다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내 기준에 맞아야지 좋은 건물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런 건물들을 이 유튜브라든지 영상에서 남겨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.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건물 보러 나왔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 사셨던 분들 지금 한번 나오셔가지고 둘러보시면은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. 아마 또 좋은 조건으로 건물 사기에도 딱 타이밍이기도 하고요. 남들 집 살 때는 팔아야 되고 지금은 또 사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. 뭐 조금 더 기다려야지 적기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분들은 그때 기다리시면 되고 저희는 현업에 있으면 이렇게 지금 뭐 물건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금리 때문에 이자가 내고 나면 월세 안 내는 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물론 그런 집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집들은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또 살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도 수익도 잘 나오는 건물들 위치도 괜찮은 건물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 바람 쐬러 지금도 또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? 바람 쐬러 나오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으실 거예요. 오늘 봤던 이 상인동 이것도 도로가 넓고 역도 있고 주변에 상권도 잘 돼 있고 건물 구성도 좋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건물이거든요. 이런 건물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. 매물 괜찮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해가 또 둘러 넘어가네요. 노을이 참 예쁜데 일단은 오늘 하루도 마무리 다들 잘 하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좋은 뇌물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